23번 질문입니다. 바이는 수단의 전치사죠.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improving 함으로써.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향상시키는데 accessibility 했으니까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런데 어디에 대한 접근성이죠? of the workplace. 아, 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 그런데 for workers 했으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고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또 that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market까지가 자,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알겠죠? 관계사 나오면 세모, 동사 밑줄.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떤 노동자냐라고 봤더니 which are typically at a disadvantage 했어요. 그러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 In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 아직까지 주어 안 나왔어요.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AI가 can improve 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뭐를요? inclusiveness 하면은 포괄성, 포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in the workplace 했으니까 여기는 끊어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터에서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이 말이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를 잘 못한다할지 이런 사람들을 AI가 도와줘가지고 이런 포괄성, 일터에서의 어떤 포괄성을 향상시켜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AI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화살표를 해주기 바라고요. 자, AI-powered assistive devices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면 AI로 이렇게 powered 했으니까 동력을 받은 원래 power 하면 동력을 공급하다인데 여기 장치니까 이건 동력을 공급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장치들이 그런데 또 어떤 보조장치냐면 to 이하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또 이 장치를 꾸며주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또 이제 이 devices를 꾸며주는 거고 동사는 are becoming 여기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to aid workers 했어요. 그러면 또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노동자들이냐 봤더니 with visual, speech or hearing difficulties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죠. 시각 혹은 스피치, 발화, 히어링, 청각 이런 장애가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어떤 AI powered 보조 장치들이 됐어요? are becoming 되어지고 있대요. 뭐가 되어지고 있냐면 more widespread 널리 이게 퍼지고 있대. 보급되고 있대. 그 다음은 분사구문 붙었죠. 컴마 ing니까. 자,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improving,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the access니까 이 접근을 향상시키고 있죠. 근데 to 첫 번째 전치사가 to고요. 두 번째 전치사가 of입니다. 요 두 가지가 공통의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work를 받아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도 work 이하가 이제 요 자리에 있는 건데 이제 두 번 나오니까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래서 access to the work이고요. the quality of the work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좀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아요. people with disabilities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업무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뭐가요? AI powered assistive devices가. 자, 생각해보세요. 장애가 있으면 옛날에는 아예 노동시장에서 취업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그런 보조장치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괄호로 한 번 더 묶어주면 좋겠죠? 이거는 지금 이제 work를 꾸며주는 사람들인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업무의 접근성 그리고 이 질을 높여주고 있다. 자, 다음 문장.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speech recognition solutions. 아, 이 발화 인식 솔루션이래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들을 위한 건데 어떤 사람들? with 이거는 dysarthric voices 하면은 구음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주가 주어졌죠. 구음장애라는 얘기는 그게 발음을 좀 어눌어눌하게 하는 그런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전명구가 people 꾸미고 또 이제 이 people 이게 이 for people이 솔루션을 꾸미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시 구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발화 인식 솔루션. 이게 대표적인 그 AI powered 그 장치이겠죠. 또두 번째. 자, live captioning systems. 그렇지. 실시간으로 자막을 이렇게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시각장애 아니라 청각장애죠. 그렇죠? 여기 그 캡션 시스템이죠. For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Deaf 하면은 이제 청각장애인 귀머거리입니다. 혹은 hard of hearing people. 자, 요런 사람들을 위한 거죠. 아예 귀가 먹었거나 아니면 듣기 좀 어려워하는 난청인들. 자, 요런 사람들을 위한 실시간 캡션 자막 시스템. 자, 주어는 이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주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들이 동사는 can facilitate, 용이하게 할수 있다. 얘가 동사입니다. communication, 그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 근데, 누구와의? with colleagues 했으니까,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더 하나 더 용이하게 할수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1이라면 액세스가 2입니다. 또 이제 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 그 일을 꾸며주는 관계부사 외우겠죠. 자, 그럼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세모 동사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떤 일에 대한 접근이냐 봤더니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s necessary. 그러면 대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그런 일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 자, 쌤이 아까 얘기했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막 난청인들, 귀머거리들, 이 대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직업을 예전에는 아예 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이런 솔루션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으로서의 접근이 조금은 용이해진 거죠. 자, 다음 문장. AI는요? can also enhance, 또한 enhance, 향상시킬 수 있다. capabilities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을? of low-skilled workers. 아, 저숙련. 그러니까 숙련이 좀덜된 노동자들의 그런 능력을 enhance, 향상시켜줄 수 있다. 뭐와 함께? with potentially positive effects. 그러면 긍정적인,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죠. 근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On their wages and career prospects. 그러니까 임금, 그리고 career prospects니까 경력 전망에 긍정적으로, 영향,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저숙련 노동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옛날에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무역을 하는 회사라면은요, 영어가 필수였죠. 왜냐면 해외 그 사람들하고 이메일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요거 챗 GPT에다가 한글 딱 입력하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 줘 하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비싼 돈 주고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세대가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챗 GPT에 그런 그 글을 써주는 능력을 가지면 저숙련 노동자들, 영어 글쓰기 잘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이 아래 for example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능력이죠.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translate 하는 능력이죠.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또 capacity 꾸며주고요. 자, written and spoken word, 쓰여진 혹은 말해진 음성 언어를 in real time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translate, 번역하는 능력. 자, 이게 바로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The performance니까 수행 능력을 누구의? non-native speaker의 수행 능력이죠. 자, 요게 앞에 있는 능력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the workplace, 직장 일터에서. 자, 심지어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 코딩 짜는 거 이런 것들도 AI가 굉장히 많이 대체한다고 합니다. 물론 큰 틀은 잡아줘야겠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런 코딩을 짜줘 그러면은 다 짜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개인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막 요렇게 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죠. 자, 다음 문장 보니까 게다가 moreover, recent development, 최근의 발전이죠.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발전이냐면
in AI-powered text generators. 그렇지. 이거 그 글자 만들어내는 텍스트 생성기. 그치? 그럼 이제 요거가 사실 여기서 한번더 끊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러한 분야에서의 발전이 can instantly improve, 즉시 향상시킬 수 있다. 뭐를요? The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근데 뭐의 수행 능력이냐면 of lower skilled individuals. 그렇지. 저숙련 어떤 개인들의 수행 능력을 즉시 끌어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요? In domains 했으니까 영역인데 마치 무엇과 같은 영역이냐면 writing, coding, or customer service.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두 부분을 설명을 했죠. 이렇게 writing, 영어 writing도 쓰게 해주고 코딩도 다 짜게 해주고 막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고객 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AI powered 그 devices들이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큰 능력을 부여해주고 있죠. 잘만 사용한다면. 자,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잘 이해됐죠? 자, 전체적인 주장은 좀 약간 불리함을 가진 노동자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 AI의 영향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